보면 절대값이 두개 나온다 아이가.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절대값 풀려고 하면 구간을 나눠줘야 되거든. 그럼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거. 요거 0으로 만든 x의 값이 얼마고? 마일. 이거는 2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직선에 나타낼 건데, 수직선에 이 움직인다. 수직선에 나타낼 건데 여기가 마일, 여기가 2. 이렇게 되면 요렇게 구간 하나, 요렇게 구간 또 하나,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지지.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처음에 등호 안 여.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크면서 2보다 작을 때,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,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데, 구간 나눠갖고 뭘 할 거냐면 원래 식이 이거였잖아. x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이거였는데, 여기에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아무 숫자를 넣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, 이 절대값은 양수인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구별할 거거든. 그럼 마이너스 2를 하자고. 마이너스 2 하면 음수 되지. 음수면 이렇게 풀어주고 나온다 이거야. 이렇게 뭐야 풀어주고 나온다. 이 음수 마이너스 2 하면 저 음수지. 그럼 음수 이렇게 풀어주가지고 x에 대한 부등식이 풀어지겠지. 풀어지면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, 교집합이란 뭐냐면 이 뭐 이 수직선 겹쳐지는 이 부분을 찾을 거라고. 그 다음에 요거일 때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는 0.0, 0을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뭘 찾느냐면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찾을 거거든. 0을 넣으면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와. 0을 넣으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. 달고나. 달고나 이렇게 쪽자 같은 거 이렇게 쭉 생긴 거 있잖아.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쫙 달고나. 달고 나와. 그럼 요거를 쭉 풀고 요거랑 요거 겹쳐지는 거.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3. 3 넣어보면 3 하면 우리가 여름 때 먹는 그 3. 인삼 같은 거 3. 그 삼계탕 닭 안에다 이어가지고 먹잖아. 이렇게. 닭. 이 반 딱 잘라서 반계탕. 그 여기 보면은 3이 들어가면은 양수. x 플러스 1.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또 양수.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랑 요거에 겹쳐지는 부분 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합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. 이렇게 풀면 된다.